통감원의 산업대교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인 유튜브 이종우 웹툰스쿨의 오래간만의 특집입니다. 오늘은 원래 궁극 시리즈가 올라와야 될 타이밍이지만 저희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이분 뵌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이분 모시고 또 귀한 얘기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홍란지 박사님께서 내신 기획으로 준비된 만화 애호가 특집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부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근황 말고 바로 소개를 해드리죠.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부총장님이시고요. 야.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 이론가이자 컬럼니스트죠. 코믹스 팍 박인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만화 애호가 박인하입니다. 지난번 출연 때와 비교해서 사회적 위신이 굉장히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부총장님이 등장하시는 팟캐스트가 어딨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오래 뵀잖아요. 네. 사실 잘 안 와닿는데 학교라는 그 회사 분위기에서 사실 부총장 그러면 이제 부사장 뭐 이런 거잖아요. 약간. 그렇죠. 와. 어쩌다가 어떻게 예, 근황을 간단히. 아, 예. 근황은 제가 어제 결정난 건데요. 그래도 되게 흥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 뭐냐면 책을 계속 알라딘에서 쳐담다가 아, 예예 예. 네, 내가 이대로 안 되겠다. 그렇죠. 책은 사는 것이다. 읽는 것이 아니고 이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담돈 손으로 멈추고 원칙을 정했어요. 원칙이요? 구매 원칙. 네. 그동안 사놓은 책 세 권을 읽어야지 한 권을 구매할 수 있다. 와. 네, 그렇게 해서 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굉장히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 그 사모님 말고 또 누가 환호합니까? 아니 저희 그 가족들은 원래 페이스북에서 다 차단해 놓죠. 아, 그렇죠. 네. 현대인의 기본 예절. 예, 예. 서로의 기본 예절. 그렇죠. 그쵸, 그쵸. 네, 인스타그램에 아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했다가 되게 욕을 먹었죠. 아이고. 네. 그런 그 대담한 한 그게 한 이제 걸음을 몰래 팔로우를 했는데 네네. 이 그거를 이게 인스타그램은 넘기다 보면 실수로 하트가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제가 그것 때문에 또 나무 위키 한번 등재된 적이 있죠. 아, 그래요? 네, 제가 어떤 모 트윗 보다가 내가 하트를 눌렀다며 욕을 좀 먹었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하트를 보내면 하트 알림이 가잖아요. 네. 나는 하트 실수로 누르자마자 바로 지웠는데도 알림은 가는 거죠. 갑니다. 알림은 네. 두 개가 가죠. 네. 취소했다고요? 아니요. 취소는 취소는 안 가지, 안 가지. 눌렀다만 가요. 그래서 그치. 왜 보냐며 욕을 먹은 적이 있죠. 그렇죠. 가족 간의 SNS는 돈의 예절이죠. 그렇죠. 뭐 하러 봐요. 네. 네, 직장 동료끼리는 봐도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권 읽을 때마다 그래서 줄여서 오늘 아침에 원칙을 확정했습니다. 두 권 읽고 한 권 구매 쿠폰 획득. 다음 서적 구매는 내년쯤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둔 책이 지금 몇 권인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두 권 읽으면 한 권을 구매할 쿠폰이 생긴다니까.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지금 미친 듯이 독서해서 한 권을 다 읽었어요. 아 진짜. 오전에 짬을 내서. 그렇죠. 만화 애호가님 여기서는 일단 부총장님 말고 만화 애호가님. 아, 그럼요. 네. 부총장 누군지 몰라요. 부총장님이 된 근황으로 시작했는데 이상한 근황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만화 애호가님의 삶은 텍스트로 가득하잖아요. 맞아요. 많은 글을 읽고 많은 글을 쓰시는 그러니까 네. 저같이 이제 주로 이미지 위주로 가는 사람하고 좀 다른데 네. 저런 고민이 또 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책이 쌓이니까 책은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두 권을 밀린 책 두 권을 읽었을 때 한 권 쿠폰을 받으면 굉장히 뿌듯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얇은 책을 먼저 고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네. 게 좋겠죠. 아주 얇은 책을 먼저 고르고 있어요. 현명하십니다. 만화가 네. 같은 경우 연재 준비 들어가면 책을 잘 못 보니까 20권 몰아서 읽고 10권 사기 뭐 이렇게 좀 유도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근데 뭐 사실 만화 시리즈로 읽으면 금방 채우죠. 아이, 그럼요. 네. 한 시리즈당 한 권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큰일 나지. 제가 되게 그 유혹을 떨치기 위해서 일단 텍스트로 먼저 읽고 있는데 아마 오늘은 들어가서 만화를 읽을 것 같아요. 아, 만화 읽으면 금방 가죠. 예, 금방 갑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랜만에 만화 애호가 박인하님, 코믹스 팡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는 걸 텐데 지금까지 함께했던 코너는 하나같이 되게 특집에 걸맞는 것들이었어요. 그럼요. 여행 특집. 네네. 또 뭐 만화 속의 여행지 특집. 뭐 이런 것들. 오늘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이 돋보이는 컨텐츠일 것 같은데 기대해 주시고요. 호란지 박사님의 근황을 좀 들어보죠. 근황이요? 아, 최근에 갑자기 체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가 맞나요? 네, 아니, 이게 꾸준히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 되게 안 아프고 잘
잘 다녔어요. 그렇죠. 마라톤도 나가시고. 예,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번 그 주말 사이에, 오, 갑자기 뭔가 훅 떨어지는 느낌이. 네네. 아, 이게 늙는 느낌이고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 아, 주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갑자기 죽을 것처럼 쓰러졌어. 이게 아니라. 네네. 이게 확 체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아, 우리 어머님들 되게 힘드시겠다라는 느낌과 함께 이러면서 점점 이게 이 몸이 점점점 저무는구나라는 느낌. 부총장님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저무는구나. 시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예요? 이러다가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가 끝내 못 가지. 아, 그런 식으로 있어요? 진짜 근데 박노의 노동의 새벽에 나온 아, 네. 정말 몸에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자체가 충격적이어서 주말 내내 잤습니다. 아, 근데 결론은 잤다. 예, 네, 그러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어, 되게.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계속 잤어요. 저는 세멘트를 비볐는데 주말에. 시멘트를 비볐다. 시멘트를 비벼요? 아, 좀 수리할 게 있어서. 아. 아, 부업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근데 저런 식의 그 주말도 안 쉬시고 뭔가를 하시는 게 저한테는 되게 경이로워요. 그러니까 저는 주말엔 정말 하루는 침대와 한 몸이거든요. 어. 그래서 아침에 홍삼 먹었어요. 아, 저도 홍삼 먹었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네. 마감 생활자들의 이 육체. 신체라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 이런 것 같아요. 약간 되게 굉장히 속 깊고 배려심 있는 친구 같아요. 한번 실수하고 나에게 잘못한다고 해도 그 몸 되게 많이 봐줘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많이 먹을 수도 있지 뭐. 그게 근데 이제 30대 때까진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좋은 친구가 한 3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절교한다고. 그러니까. 내 몸하고 절교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약간 절교선은 들은 느낌이었어. 안 해. 이런 거죠. 안 해.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 보이콧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마감 생활자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유튜브 라이브 주제가 웹툰 작가들의 건강관리. 운동은 꼭 하셔야 돼요. 아, 진짜 운동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요즘 제가 건강관리에 돌입해서 수도승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관리에 대해 할 말이 좀 생겨가지고 그쪽 근황을 많이 듣게 되네요. 데스로는 잘 되고 있어요? 내일 모레가 첫 번째 PT입니다. 아, 국내 맨몸 운동의 제1인자 레전드 데스런 조성준님으로부터 그게 그 석정현 작가가 네. 아, 그 같이 컷을 그린 거 맞죠? 네네, 그 책 맞아요. 콜라보를 했죠. 집에 어딘가 들어있는. 그쵸. 그 책도 한번 읽으시고. 읽으셔야. 무서워서 못 읽어. 무서워서. 그거 읽으면 막 운동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세 사람이 간만에 모여가지고 팟캐스트 합니다. 네. 기분 같아서는 요 세 명의 멤버는 사실 맨날 모여서 할 것 같지만 은근히 바빠요 각자가.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특집입니다. 오늘의 특집은 과연 무엇이냐. 만화, 웹툰, 소설, 웹소설 뭐 모든 상관없습니다. 마감 생활자 창작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깝고도 먼 단어가 있지요. 네. 이름하여 기획 혹은 기획서입니다. 이게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은 좀 익숙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자신을 키운 건 팔할이 바랍니다 싶은 창작자들은 기획서라는 거 제대로 감이 안 올 수 있고 기획서를 가끔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 막막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 이론가 두 분을 모시고 제가 한 분은 홍박 한 분은 코믹스 박 두 분을 모시고 기획서라는 게 도대체 뭐냐 대체 박사 논문 안 썼다고 라임이 맞는데 이렇게 하시는구나 디스를 하네. 디스였어요? 아니에요. 언젠간 쓸 거예요. 아, 무슨 말씀? 글을... 수료는 했으니까. 그럼요. 쓰시기만 하면. 코믹스 파크. 아무튼 그 기획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을 잡아 나가면서 동시에 꿀팁이 있다면 좀 꿀팁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화 애호가와 함께하는 웹툰 스쿨 특집 기획과 기획서 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만화 애호가님 일단 기획 자라는 타이틀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주로 외부에서 저도 가까이 있을 때는 박인하 쌤 밖에서 듣게 되면 기획자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잡다한 걸 하죠. 모든 걸 그거요. 기획자가 뭐 하는 거냐 물어보면 네. 다 하는 거다. 그럼요.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 기획자의 업무를 토대로 보면 기획서는 다 쓰는 거다라는 느낌이 돼가지고 다들 막연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그래서 좀 개념을 좀 정리를 하는 게 그렇죠. 필요할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많이 혼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일단 이게 특히 일단은 먼저 우리가 기획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네. 영어로 하면 뭐죠? 프로듀서인가요? 아닌가요? 기획자는 뭐지? 플래너 아니에요? 플래너? 플래너는 다이어리 이름 아닙니까? 뭐 프랭클린 플래너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플래너. 기획을 네. 플래너가 있고요. 네네네. 기획자가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비슷한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개념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상식 시간이군요. 아니요. 이게 기획의 출발에서의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는 만화가들도 네. 기획 단계에서 좀 참고할 만한. 네,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좋습니다. 부분이죠. 자,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획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비슷한 개념으로,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프로듀서. 그죠. 프로듀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프로그래머라고. 개발자는 아니, 그건 아니지고. 그건 아니고. 네, 프로그래머. 코디네이터? 아니,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맞았다. 좋았어. 하나만 더 생각하면 돼요. 하나만 더요? 코디네이터 다음은 전지전.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컨퍼머. 요새. 컨퍼머. 요새 되게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멘토? 큐레이터. 큐레이터. 아, 큐레이터. 큐레이터. 자, 일단. 네 개에 대해서 놓고 그 네. 특징들을 조금씩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좋습니다. 자 먼저 큐레이터부터 네. 큐레이터. 큐레이터는 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큐레이터라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걸 한번 드셔보십시오라는 오마카세 느낌이 좀 있거든요. 셰프는 아닌데 이게 좀 입맛에 맞을 걸 골라주는 약간 그 인간형 카테고리 큐레이션 하는 거죠? 그렇죠. 큐레이션. 큐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심플한 답이 있다니. 큐레이터는 큐레이션을 하죠. 큐레이션을 하죠. 기획자는 큐레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혹은 저기에 어울리는 어떤 것을 골라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넷플릭스다. 네, 네. 추천해주는. 네, 넷플릭스가 큐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가 그렇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의 취향을 분석해서 계속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것 취향을 분석해서 큐레이션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다 큐레이션 기반 공간들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요새 유행하고 있는 서점들 그죠. 보자고요.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독립서점, 예술서점 이런 서점들을 보면 그 서점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골라서 보여주죠. 예를 들면 과학책방 갈다다 그러면 그렇죠. 과학책방을 큐레이션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네. 그만하게 된 안전가옥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장르 문학 장르 문학을 큐레이션하는 거죠. 그만두는 거 맞죠 거기? 거기가 일반 공개가 그만뒀고요. 작가 양성은 계속 한다고 그래요. 다행이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또 이야기가 세긴 하지만 그런 세보죠, 뭐. 뭐 안전가옥 같은 그런 장르 중심의 공간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러게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곳에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좋은 거 나오겠죠 뭐 조만간. 어떤 거든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은 큐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전 이 큐레이션이 중요해지는 게 종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고 종류들이 많아지면 거기에서 취향이 생기고 취향이 생기면 대중들하고 접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이를테면 맥주를 생각해 보자고요. 옛날은 맥주가 심플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먹어야 되는 맥주가 하이트 아니면 카스지. 오비. 네, 네. 더 옛날은 오비하고 동양 맥주하고 두 개 있었어. 크라운. 오비 크라운. 크라운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 동양 맥주가 크라운일까? 새어 나오는 연식. 몰라요? 아시잖아요. 알죠. 아는데 마셔본 적은 없어요. 그거 알라이 때 먹을 나이가 아니었어요. 오비 크라운.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오비가 카스가 되고 크라운이 하이트 된 건가? 네네네.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네. 뭐 그렇다가 오비 라거. 네. 지금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특히 이렇게 그 크래프트 맥주라고 그래서 수제 맥주 집을 가면 무슨 에일 뭘 섞어서 만들고 많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큐레이션 할 수 있는 그 맥주 집의 능력이 중요한 거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소믈리에, 바리스타. 이 모든 다 것들이 큐레이션을 네, 기반을 추천하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네. 콘텐츠가 충분히 많이 쌓인 시장에서는 무조건 큐레이션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요, 자, 그럼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보면 기획을 한다는 거는 작가가 내가 이 수많은 어떤 만화 웹툰에서 네네. 내가 그릴 수 있는 만화를 골라서 큐레이션 한다고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네. 네, 그러니까 기획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은 큐레이션이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좋아하는 만화들 그리고 내가 그리고 싶은 만화들 그리고 내 만화를 볼 사람들하고 이걸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을까? 이게 큐레이터의 역할이잖아요. 야, 여기서 시작을 하는군요. 자, 잠깐만요. 보통 이제 기획서라고 처음 던지면 잘 모르는 분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내 만화, 내 원고, 내 작품이 통과될까? 그러려면 어떻게 담당자를 유혹할 수 있는 멋진 문장 하나 넣을까 요런 레벨로 그쵸.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네. 근본적인 그거는 저 뒤에 가서 실무적으로 네.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원페이지 뭐 프로포잘 얘기도 하고 네, 네. 뭐 두 줄만 써라 한 줄만 써라 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 뒤에 실무적인 기술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왜 꼬이냐 하면 내 작품을 그러니까 큐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처음에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기획서에 대해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표피적인 얘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근본적인 데서 시작을 합니다. 좋습니다. 큐레이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큐레이션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네. 만화 작가는 이런 걸 고민하겠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제일 즐거운가. 네. 난 작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그 홍단지 교수님 뾰루지 나셨네. 네. 아,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만화 애호가님의 그 스피치 스타일을 제가 이제 알았어요. 뭔데요? 그 스위핑이라고 거의 셀 수 있는 모든 갓길은 한 번씩 세본다. 전부 세본다가 이제 요 특징인데 좋습니다. 네. 이 방식 좋아요. 아, 예. 아니 되게 안쓰러워서 아프다고 그러지 계속 잤다고 그러지 여기 손가락도 다쳤어요. 뾰루시는 낫지. 굉장히 빅데이터적인 대화 말하기 방식이죠. 네. 자, 좋아요. 네, 네. 다시 그 우리가 만화 이해 수업할 때 네, 네, 네. 항상 중요한 1학년 1학기 수업 만화 이해를 수업하면서 네, 네. 거기 창작의 8단계에 대한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6단계. 6단계군요. 네. 네. 6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에 결국 이게 원래는 겉모습부터 시작해서 쭉 오다가 맨 마지막에 항상 그렇죠. 어떤 질문에 이제 부딪힌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하나는 내용과 목적이냐 하나는 형식이냐라는 이 두 가지에 부딪힌다라고 얘기해요.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창작자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 지금 빨리 지나갔지만 스콧 맥클라우드 만화 이해를 보시면 그 창작입니다. 만화의 창작인가? 네. 그 아 이해 나와요. 이해, 만화 이해예요. 네. 네.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자기가 수업하는 내용이면서 그 사과 그림 가지고 되게 여러 맞습니다. 유형의 아 맞아요. 사과 그림. 아, 저 페이지 바이 페이지 바이 페이지를 외우는 책이에요. 그 여러 죄송해요. 작가들의 그 고민의 단계를 설명한 챕터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굉장히 것 같아요. 유형해요. 중요하고 그 여기서 설명하기 좀 길죠. 긴데 너무 길어요. 근데 너무 저는 되게 추천하는 그 챕터를 추천하는 게 뭐냐면 물론 미국 책이고 번역에 대해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 챕터는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마다 나를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그렇죠. 설명해주는 페이지예요. 창작 6단계. 제 수업의 첫 시간도 그 얘기.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계속 내가 뭔가 힘들다 그러면 창작 6단계를 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창작의 6단계에서 맨 마지막에 결국 창작자가 받는 질문이 있어요. 내용과 목적이냐. 즉 내용과 목적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꾼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형식을 형식을 선택하는 사람은 새로운 이미지나 새로운 형식을 모험하는 모험가다라고 그쵸.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어느 쪽이든 결국 어느 쪽이 49대 51로 우월하게 되는 거죠. 그쵸. 물론 백대빵이 될 수도 있어요. 이야기만 선택하는 작가들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일부러 이야기를 자기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림을 일부러 스틱 피규어 같은 걸로 그리는 작가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마사토키 작가님도 그쪽에 좀 비중이 높죠. 이야기를 네. 선택을 하는 많이 높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에서 그림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림이 정말 중요한 표현의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그림이 100%가 되는 작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림이 99대 1%가 되는 작가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럼요. 거죠. 네. 아, 100%는 아니겠구나. 여기도 99%가 되겠구나. 99대 1 정도의 그런 비율 혹은 어느 경우에는 51대 49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결국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 얼마나 될까? 어? 저는 얼마나 될까? 6대 4 정도 불러봅시다. 6이 이야기. 네, 아, 6이 이야기. 저는 7. 7 이야기. 제 이미지에 너무 만족을 못하겠군요. 7대 3. 7대 3. 아, 예. 73 좋네. 전 73 정도입니다. 원래 보통 73제로 하죠. 보통 그죠? 보통 73제로 해요. 대부분 73이에요. 73이에요. 37이거나 73이거나. 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73. 좋습니다. 아무튼. 네. 진짜. 아, 너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다들 쓰시는 거 아니에요? 73제 중요함. 너무 멀리 돌아가는데. 자, 그러니까 들어보죠. 아니, 왜 73제가 중요하냐면 그쪽으로도 가는 거예요? 어떤 협업을 할 때, 협업에 있어서, 이렇게 그 전체 프로젝트를 핸들링 하는 사람이 보통 7을 그렇죠. 쥐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만화 작가와 스토리 작가가 협업을 하면 보통 73으로 그쵸, 협업을 하죠. 하시죠. 그림이 7이라는 게 다르지만. 네, 그림이 7, 3 이렇게 좀 협업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키를 쥐기도 하고 또 많은 노동력이 투자되기도 하고 라는 하는 점은 있어요. 근데 간혹 일본 같은 경우에는 6대 4나 7대 3이 역전되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그렇죠. 원작자라고 불리는 스토리 작가가 좀 강력한 힘을 쥐는 스토리 작가가 그거는 뭐냐면
그 스토리 작가가 잡지에 들어가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원고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림 그리는 작가로서도 불만이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뭐 그냥 네 갑자기 73 얘기가 다시, 나와서 다시 돌아올까요? 다시 돌아가면 자 형식 목적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그림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큐레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고민하냐 하면 내가 진짜 그리고 싶은 만화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그릴 때 즐거워하는 건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아, 즉 기획서를 쓴다면 내 만화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 작가가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만화를 그릴 때 혹은 그 만화를 그릴 때 지금 기획하는 만화를 그릴 때 내가 진짜 즐거울 건가? 라는 건 저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작가 취향에 맞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만화들은 무엇이지? 내가 만화를 그렸던 사람이라면, 뭐, 습작도 해봤고, 뭐, 데뷔 안 한 작가라도 뭔가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스타일의 만화를 그렸을 때 즐거웠었던 거지? 내가 재미있게 보는 만화는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큐레이션해서 정리를 하면 내가 그려야 되는 만화에 대한 상이 좀 더 명확해지겠죠. 지금 약간 막 얘기한 것 같지만 대충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만화만 잘 그리고 재밌으면 연재가 될 텐데 굳이 만화가가 기획서를 왜 써야 돼? 라고 느끼는 분들을 타깃으로 지금 얘기를 시작한 거였는데 네. 이래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조금씩 풀어주고 계세요. 네.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어떤 작품을 할 때 즐거운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네,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작가 본인이 자신이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싶은 것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네, 그게 기획서를 쓸 때 그게 교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기획서를 그쵸. 쓰지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산이 아닌가벼? 아하, 네. 1화, 2화 그릴 때쯤에 이거 아닌 것 같다. 뭐 7화쯤 도전만화 연재했는데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뭐 20화쯤 그렸는데 이상이 아닌가벼. 언제 올지 모르지만 여기 아닌가 보다라는 느낌은 반드시 올 수 있다. 그럼요. 그거를 좀 줄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획서다. 기획서에서 그 리스크들을 서로 계속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보통 작가들은 내 작품을 만들 때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그건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아유, 근데 어렵습니다. 기획서를 쓴다는 거는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맨 처음에 내가 큐레이터 입장에서 내가 잘 좋아하는 만화, 내가 잘 그리고 싶은 만화, 내가 봤던 만화들 이런 것들 한번 쳐다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재밌는데요. 지금 이 얘기를 좀 제가 돌려서 여쭤볼게요. 기획서를 쓰는 게 작가라면 네. 그 기획서를 받아서 읽어볼 사람이 분명히 상대편에 존재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이 기획서를 왜 보고 네. 뭘 볼 거냐를 중심으로 보면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파악해 보도록 하죠. 일단 기획서를 보는 사람은 첫 번째 기획서를 쓰는 당신이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보죠. 아, 그렇겠군요. 네. 졸업작품을 하는 3학년, 4학년이라면 졸업작품 담당 교수님이 보겠죠. 그렇겠죠. 네. 네. 지망생이라면? 네. 두 번째 공모전에 제출을 한 사람이라면 공모전을 심사한 사람이 보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랫폼에 투고를 한 사람이라면 플랫폼의 프로듀서가 보겠죠. 그렇죠. 여기서 주로 이제 네. 두 번째 세 번째에 좀 집중해서 들으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은 과연 기획서를 받아봤을 때 네. 많은 기획서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것을 주로 보게 됩니까? 이제 그걸 이해하면 쓰는 네. 사람도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보기 힘든 기획서는 그거예요. 뭐 그 뭐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 설왕설래 말고 우왕좌왕도 말고 뭐죠? 허둥지둥도 아니고. 허둥지둥도 아니고. 황당무계. 황당무계도 아니고. 설상가상도 아니고. 아니고. 잠깐만, 그래, 그거. 중원부원. 중원부원. 아~ 네. 와, 맞추셨어. 중원부원. 맞았습니다. 네. 정답. 한 말 또 하는 거. 네. 중원부원 하는 기획서가 제일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웃을 수도 있는데, 굴림체 사용하는 기획서 싫어. 아,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왠지 부총장님의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드러내주는 요 한 문장. 정말 싫어요. 중요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여질까 뿐 아니라, 이 기획서를 볼 사람의 미감. 기본적인 기분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굉장히 성의가 없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굴림체로 오면 대충. 그러면은 네. 어떤 폰트를 좀 선호하세요? 예를 들어 엽서체 이런 걸로 오면 엽서체 이거 삐 처리해드릴게요. 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 폰트를 죽이고 싶을 수 있지. 폰트를 아 그렇죠. 폰트는 조금 아무튼 한글에 옛날 기본 제공 폰트는 사용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면 좀 무난한 폰트 하나 추천해 주시죠.
무난한 폰트는 그 최근 제가 선호하는 폰트는 무료 폰트입니다. 경기천년체. 오, 경기천년체? 네, 경기도에서 만든 무료 폰트인데요. 처음 들어봤네. 네, 네. 그 명조옥의 폰트인데 경기천년체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만든 유니버설한 폰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유니버설 폰트라는 거는 그 한글, 그 다음에 한자, 영어, 그 다음에 일본어를 써도 자간이 안 깨지고 항상 똑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게 구글에서 만들었는데 본고딕 본명 순명종가 아마 그런 이름일 거예요. 네. 이건 무료 폰트니까 편하게 쓰셔도 돼요. 아, 요거 마지막 코너에 기획서 예상의 꿀팁 코너가 있었는데 네. 거기 들어가도 괜찮으려고 지금 나왔어요. 아, 뭐 네. 그럼 계속 얘기해드릴게요. 저는 나눔 씁니다. 네. 나눔인데 저는 네이버 작가라서 나눔을 씁니다. 나눔고딕인데 나눔도 괜찮아요. 네. 나눔을 쓰시려면 나눔 고딕을 쓰지 말고요. 나눔 바른 고딕을 쓰세요. 네, 저 나눔 바른을 씁니다. 아, 나눔 바른은 발라요. 괜찮아요. 나눔 바른 써요. 나눔 고딕은 바르지 않아요. 나눔 바른 고딕 써보고 나눔 바른 명조도 써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명조도 나눔체도 네. 명조 괜찮은데 왜 나눔 고딕이 별로냐 하면 나눔 고딕이 굴림체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굴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보기에는 예쁘지만 명료하게 전달성이 없이 흐리멍텅해 보여요. 이거 네, 여러분 네. 유배로 지금 진지합니다 우리. 농담이 네. 아니에요. 근데 나눔 바른 고딕은 고딕의 기본인 이렇게 각이 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명료하게 전달해져. 헬베티카나 헬베티카 계열의 고딕이 그쵸. 나눔 고딕이고 산돌고딕이나 뭐 이런 건데 산돌고딕 같은 건 유료 폰트니까 그렇죠. 나눔 바른 고딕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구글에서 나온 본고딕을 쓰시거나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좋은 게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네. 한글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한글이나 그 다음에 워드로 만들거나 근데 PDF로 만들 그 다음에 PDF로 발행을 하면 폰트가 안 깨지는데 네. 내가 신나게 막 예쁜 폰트를 막 넣었어요. 내 좋은 폰트를. 예, 예. 그리고 나서 그냥 한글로 보내요. 그럼 그 폰트가 상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굴림으로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끔찍해져요. 그래서 PDF로 발행하는 경우도 항상 있죠. PDF로 만드셔서 보내는 게 좋아요. 그냥 아, 꿀팁. 이건 무조건 기획서는 PDF로. 오, 꿀팁, 꿀팁. 네. 모르는 분들 있으면 그 HWP 파일. 네. 이렇게 보낸다고. HWP 예. 파일도 싫어하실 수 있죠. DOC 파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한글 파일이나 그다음에 워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 불편하거든요. 근데 PDF는 현재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뭐 아이패드에서 볼 수 있고 어디서든 볼 수 있어요. 예상의 꿀팁입니다, 여러분. PDF로 발행해서 보내세요.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막 눈에 거슬리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총장님의 굴림체만큼 거슬리는 게 예, 애호가님의 그 굴림체만큼 거슬리는 게 줄 간격 있잖아요. 나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랬어. 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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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다 나도. 한글로 하면 네. 한글 기준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줄 간격을 160 이상을 이상.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180이 제일 예뻐요. 네, 맞아요. 11 폰트나 10 폰트는 180으로 줄 간격을 잡는 게 제일 예쁘고요. 맞아요. 근데 110, 120 잡으면 너무... 사리가 생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획서를 보실 분들 중에 노안이 온 분들 분명히 계실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읽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거는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줄 간격 얘기는 줄 간격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독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썼던 내가 하고 있는 얘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전달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왜냐면 네. 원고 콘티 짤 때는 가독성을 그렇게 중시하는 작가들이 그럼요. 기획서를 쓸 때는 가독성 가시성을 좀 무시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기획서를 만들 때 A4 기준에다가 예를 들어 한글 기준으로 한글의 기본 편집 툴로 나오는 것보다 좌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여백을 조금 더 주시고 자가는 보통 한글이 150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네. 140, 150 기준으로 네. 그 160이나 180 이상. 기준으로 네. 바꾸시고 늘리라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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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넓게 하고 포인트는 뭐 10이나 11 포인트 정도 가도 상관없어요. 크게 안 가도 그렇다고 돼요. 뭐 법원의 판결문 같이 막 자간이 300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하지만 네, 네. 너무 좁으면 그렇다. 이 네, 정도, 네. 정도. 그런 다음에 네. PDF로 발행하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우리가 이미지를 넣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고 그쵸. 그대로 발행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네, 막강 코너 꿀팁이었습니다. PDF 파일로 발행한다. 요 네. 생각보다 꿀팁이 나왔으니 흡족한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근본적인 얘기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네, 다시 폰트 얘기가 네. 원래 자, 원래 꿀팁은 중간 중간 아, 들어가는 좋아요. 게 꿀팁이에요. 좋아요. 지금 그래서 네. 기획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중언부언한 거 정말 싫다. 네. 요 얘기 하나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굴림체 얘기하셨고 또 아, 그러니까 굴림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안 읽히게 제대로 읽히지 않게 보내는 것 그게 똑같은 거예요. 중언부언이나 그 다음에 굴림체를 쓰거나 행간을 붙이거나 뭐 택도 없이 작은 폰트로 쓰거나 이런 아. 것들이 다 안 읽히는 거예요. 그렇지. 읽지 말한 뜻이잖아. 그거. 그러면 안 읽히는 거는 내가 아무리 애정을 갖고 보려고 해도 안 읽혀요. 그렇죠. 아무리 애정을 안 갖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그냥 쓰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되게 중요한 속담이 있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아, 네. 그, 네. 네. 그렇죠. 그럼요. 좋아요. 보기 좋은 기획서가 읽기도 좋다. 그럼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좀 가시성 얘기했고요. 네. 형식에 있어서 이걸 주로 본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내용에 있어서 내용은 명료성이 제일 중요해요. 명료성. 네. 그게 똑같아요. 중언부언하고 같은 얘기인데 중언부언이라는 얘기가 형식에서의 가시성의 얘기도 되지만 내용적인 측면도 돼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시놉을 쓰라고 하면 예, 예, 예. 시놉을 쓰면서 거의 트리트먼트를 풀로 다 쓰는 작가들이 있잖아요. 있죠. 자기 내용을 거의 다 쓰는 경우가 있죠. 뭐지? 헷갈려요. 지금 이걸 다 읽으란 네, 얘기인가 네, 싶기도 읽으란 얘기인가 말 그러니까 가장 명료하게 당신이 내가 네. 이 작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최소한의 줄로 요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처음 얘기하셨던 큐레이션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이제 기획서를 쓰거나 읽게 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기획서를 읽어봐야 될 이유가 첫 줄에서 주어졌는가. 그렇죠. 난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뭐냐면 이제 이게 물건 파는 입장이에요, 저는. 저는 좀 물건 파는 입장이라서 당신은 이걸 너무 사고 싶을 거야 라는 느낌을 주면서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작가가 담당자나 PD나 누군가한테 작품 기획서를 보낼 때 첫 줄 혹은 둘째 줄에서 야, 이 작품 궁금하지 않아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유혹을 하려면 내 작품이 어디가 그렇게 유혹적인지를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요. 작가 본인이 자기 작품의 제일 돋보이거나 강점이거나 재미있거나 유혹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있으면 기획서의 첫 줄에 쓸 수가 있죠. 그럼요. 그래서 큐레이션 얘기를 처음 하신 거군요. 알아야 되는 거죠. 본인의 취향. 내가 본인의 하고 싶은 거. 이를테면 내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웹툰에서 보여주지 못했었던 탁월한 그림으로 새로운 연출로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첫 줄이 이제 당신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스타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내가 중앙아시아의 문양을 정말 보여주고 싶다. 신부 이야기군요.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빅토리아 시대의 그 엠마군요. 문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 큐레이션으로 시작한 얘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기획서의 첫 줄은 유혹적이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그리고 싶은지,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그 다음에 이 기획서의 첫 도입부. 네네. 내 작품이 이런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흐리멍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사실. 보면 그냥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 이야기가 그냥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똑같은 얘기 아니야. 내가 그냥 99,999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리고 휙 버리게 되는 거죠. 기획서도 약간 들어보니까 패셔나가 비슷하군요. 자기의 장점을 살리고 네. 단점은 감추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 단점은 인간인 이상 무조건 감추는 게 좋은 것 같고 우린 모두 다. 어차피 뭐 완벽한 건 없으니까. 최대한 내 장점을 어필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네. 이거 한번 궁금합니다. 기획서에서요. 레퍼런스 있죠? 왜? 네. 어떤 작가의 무슨 작품 같은 느낌 이런 레퍼런스를 언급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그거를 언급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해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생각해요. 저도. 왜냐면 어떤 작가가 이러더라고요. 왠지 내 작품이 되게 표절 같고 독창성이 없어 볼까 봐. 아, 그럴 수 있죠. 전 이해가 가는데 작가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차피 결국
완전히 새로운 작가가 등장했다고 믿고 보는 PD는 없어요. 세계는 레퍼런스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작가 본인의 이 자존심과 에고, 네. 자, 네. 네. 이것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럼요.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웹유스의 언제적 어떤 작품 같은 느낌의 이 분위기다. 이걸 딱 하면 PD가 기획서를 보기 전에 이미지로 한번 싹 느낌이 오죠. 그럼요.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그거. 그런 면에서 만약 본인이 크게 그렇게 거리껴지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던, 아니면 그 작품에 영향을 주었던 레퍼런스를 언급하는 게 금물까지는 아니다. 그럼요. 아니면 뭐 좀 고전에서 따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고전. 고전에서. 지금 말씀하신 네. 이거는 리어왕 이야기처럼 뭐 예를 들어 이야기적으로 그렇게 풀어도 되고 이미지는 뭐 얼마든지 가져올 수도 있고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레퍼런스를 명기해 주는 거는 그 기획서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심사를 하건 이 작가의 차기작을 결정을 하건 이런 PD들이건 심사위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건 되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기획서를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급의 작가들이 본다. 그러면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작가들은요 기획서를 안 보고 원고 갖고 와 이러십니다. 즉 기획서를 보실 분은 대부분 실무자, 네. 담당자, 편집자 요럴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레퍼런스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진짜 내가 지금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형식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뭐 굳이 레퍼런스 안 쓰셔도 되겠죠. 아무튼 네, 선택이지만 저는 대중문화는 레퍼런스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명확하게 레퍼런스를 이렇게 언급해 주는 게 그렇구나. 친절한 그런데 요런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차별점이 오, 있구나. 이 친구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자기의 장점 쪽으로 이렇게 네. 선회해서 활용하는 그럼요. 게 중요하죠. 네. 아무튼 기획서의 제일 큰 목적은 유혹하는 것이군요. 그럼요. 내가 갖고 있는 원고의 장점을 가지고 유혹과 설명. 유혹과 설득, 설명. 설득, 설득. 설명. 유혹 쪽이 설득이라면 네. 설명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유혹은 조금 더 감성적인 거라면 설명은 좀 지성적인 거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되겠죠. 논리적인. 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원칙이 들어갑니다. 기획서가. 우리 스토리 설명할 때 이렇잖아요. 1화에서 독자가 이야기나 캐릭터에 관심이 생기면 이미 관심이 생긴 다음에는 설정을 풀어도 들어주죠. 그렇죠. 근데 관심이 안 생겼어. 설정을 풀면 덥죠. 기획서도 유혹에 성공하고 나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특히 요새는 더한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웹툰 시대가 돼서는 옛날에는 이 주간지나 그 다음에 월간지 시대에는 어떻게 됐건 잡지가 오면 내가 봐요. 그죠. 네.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유명한 선생님 만화는 계속 봐줘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앞에 설정을 쭉 깔아줘도 설정을 같이 따라와요. 그리고 네네. 끝까지 보거든요. 이것만 그래서 다 재미있어져요. 먹으면... 복선 깔아주면 와 우리 선생님 짱이야 복선. 근데 웹툰의 시대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렇죠. 1화에서 확 잡아주지 않으면 메인 DC부터 갖고 와. 예, 네, 네.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동전사 건담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언제적입니까? 네. 갑자기 확 책 냄새가 나네. 책 냄새가. 어쨌든 화이트 베이스에 올라타고 기동전사 건담은 네네네. 화이트 베이스에 올라타고 그 다음에 건담이 나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웹툰이었다면 왜 그래요? 네. 웹툰이었다면 일단 자크하고 싸우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건담하고.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도 뭐 신지가 뭐 한참 가죠. 일단 출동부터 합니다. 네, 일단 신지가 타고 출동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출동을 해서 아니면 나 같으면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아. 그냥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네, 네. 위기야. 위기. 그래서 막 플러그 막 끊어지고 그쵸, 그쵸. 막 난리 나는 거지. 죄송합니다. 왜지? 왜지? 뭐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죠. 건담이나 에바나 지금 청취자분들이 듣기엔 둘 다 아저씨네요. 죄송합니다. 왜요? 에반게리온 넷플릭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내가 10년 후에 나에게 넌 10년 후에 뭐하고 놀 것 같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에반게리온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아무튼 기획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네. 기획서의 핵심은 유혹과 설명이다. 네. 그걸 위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서에서 많은 작가들이 제일 이 대꿀멍, 네. 막막해지는 이유는 형식 때문입니다. 아... 왠지 뭐뭐 서. 네. 그러면 항상 형식부터 고민해요. 당연하죠. 이게 에세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형식이라는 것이 기획서에서 어떤 의미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요한지 좀. 네. 네. 그냥 아까 얘기했.
보셨다시피 내 작품으로 유혹을 하거나 내 작품을 설명하는 두 가지를 담고 있는 형식이면 돼요. 어허. 근데 그 형식이라는 게 기획서가 돌아다니고 있는 기획서 검색하면 되게 많이 보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없죠.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목 들어가고 제목 되게 중요합니다. 제목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제목이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요. 특히 최근에 웹소설에서는 제목이 거의 해시태그화돼서 그렇죠. 아, 제목으로 모든 거를 내가 이렇게 축구를 잘함? 뭐 이런 그렇죠. 제목이 내용이죠. 재곤내. 재곤내 형이. 물론 그건 이제 좀 현재 웹소설의 연재 플랫폼의 특성상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고요. 하여튼 제목을 잘 지어야 돼요. 그다음에 저는 거기에 장르에 대한 설명을 붙이라고 꼭 네네.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네. 이게 무슨 장르인 건가? 그러면 장르에 대한 설명을 심플한 장르라면 좀비물 이렇게 심플하게도 붙일 수 있지만 좀비가 연애를 하는 만화면 좀비 로맨스물 그쵸, 이렇게 그쵸. 붙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장르 이름 보는 순간부터 호기심이 갑니다. 네, 네. 좀비 로맨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거기에 몇 줄, 한 다섯 줄 정도의 내 작품의 요약이 들어가죠. 줄거리 요약이. 네. 네. 줄거리 요약이 들어가고, 줄거리 요약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요 앞에 제목, 그 다음에 장르 소개, 그 다음에, 줄거리 소개까지는 다 해요. 네. 어디서 함정에 빠지냐 하면, 캐릭터 소개에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좋습니다. 자, 일단. 항목별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원칙부터 말씀하셨어요. 형식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해진 정답 형식은 없는데 보통도 이런 것 들어간다. 가장 보편적인 걸로 가자는 거죠. 네, 무난한 거. 그러면 네. 여기서 말씀하신 애호가님께서 말씀하신 줄거리 요약은 로그라인인가요? 아니면 시놉시스인가요? 그게 이제 되게 어렵죠. 먼저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로그라인과 시놉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아, 어려운 얘기는 하죠. 자, 여기도 이제 좀 선이 네네. 많잖아요. 아, 근데 로그라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이 컨셉이라고도 이야기를 동의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왜 영화 포스터에서 영화 포스터에서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눈에 확 오는 그 문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그라인이다. 하이 컨셉 로그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것만 보면 내가 만든 작품을 유혹할 수 있겠지라는 유혹의 문장이에요. 즉 유혹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유 좋네. 그리고 좋네. 이것을 이 문장을 만들려면 내 작품을 좋아하는 관객, 독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아야 해요. 아, 그러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로그라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놉시스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또 이거는 로그라인처럼 줄거리를 쓰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내가 만든 작품을 볼 독자가 요 정도 시나리오 얘기해주면 와 진짜 재밌겠다 하면서 빠져들어야 되거든요. 편하게 생각하면 네이버 무비 들어가셔가지고요. 거기 설명된 드릴러. 줄거리 보시면 돼요. 맞아요. 점점점으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뭐뭐 하는데. 지금 얘기한 줄거리는 시놉시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로그라인은 당연히 붙여주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도 유혹과 설명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그쵸. 박스에 하나하나 넣어보자고요. 자, 제목. 이게 하나 이제 제목을 뽕 집어넣고 그다음에 장르를 집어넣고 네. 줄거리를 집어넣는데 줄거리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로그라인이 있고 시놉시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캐릭터 소개. 네. 자, 여기서 캐릭터 소개가 왜 함정에 빠지기 쉽냐고 했냐면 잠깐만 여기서 계속 아껴야 돼.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가 왜냐면 없어요. 로그라인과 광고 좀 붙이세요. 로그라인과 시놉시스 얘기를 좀 따로 뺄 수 있긴 한데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좀 하려고요. 아, 네. 좀 더 가보죠. 로그라인을 자, 쓰는 요령도 있죠. 예. 네. 제가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그라인이라는 형식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한 줄 혹은 두 줄? 일단 짧다? 뭐 이 정도로 인상들이 네. 있어요. 근데 요거를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야기에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헐리우드 쪽의 영화 산업이 발달했을 때부터 그쵸. 영화를 만드는 쪽이 한 곳에 몰려있고 거기에 제작비를 줄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반대쪽에 있어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왜 돈을 들고 있을까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는 건 왜 많겠어요? 바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쵸.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돈이 많고 시간이 없죠. 그 사람들에게 시놉시스를 설명하면 안 듣고 도망갑니다. 그렇다면 몇 초만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큰 돈을 받아내려면 유혹과 설명 중에 뭘 해야 될까요? 유혹을 먼저 해야죠. 유혹입니다. 네. 그래서
내 이야기를 점점 짧게 줄이다 보니까 그쵸? 제일 매력적인 부분만 뽑아서 만들었게 된 거예요. 그럼요. 이게 네네. 돈 주세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로그라인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로그라인은 일단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중에는 작가 본인이 이 이야기, 내가 만든 이야기의 핵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정리해놓은 나를 위한 로그라인도 있어요. 그거는 되게 흔해 빠지게 써도 돼요. 재미없어도 돼요. 근데 네. 기획서에 들어가는 로그라인은 어느 쪽이냐? 돈 주세요 쪽에 가까워요. 유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놉시스 쪽으로 넘어오자면 유혹에 성공한 뒤에 읽을 거라고 예상하고 쓰는 거잖아요. 네. 약간 길어도 됩니다.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너무 길면 안 돼요. 그죠, 그죠. 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분량은 아무리 길어도 A4 반장이에요. A4 반페이지로 합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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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A4 반페이지 끝. 네. 이게 200화짜리 판타지여도 A4 반. 단편이어도 A4 반. 그러니까 저는 A4 반이 최대치. 맞아요. 네, 최대치. A4 반 넘으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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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폰트를 죽이고 싶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A4 반에 뭘 넣으면 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심사할 때 시놉시스가 네. A4 6장인가로 온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영화 쪽에서는 가끔 있더라고요. 아, 토했어요. 네. 아, 진짜. 읽다가. 영화 쪽은 가끔 있잖아요. A4 막 12장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야. A4 6장짜리가. 그러니까. 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A4 반장에 뭘 넣느냐? 간단합니다. 이야기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들어가는데 끝을 아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다음이 궁금해지면 혹은 원고가 궁금해지면 돼요. 그래서 맞아요. 누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그게 매우 어렵다. 왜 어렵냐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중요한 사건 몇 개 찍고 처음 중간 끝 찍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궁금하게 만들고 싶은 부분은 감추셔도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여기서 기왕 뭐 마침 줄거리 시놉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줄거리하고 시놉에다 작품의 의미를 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가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치. 의미. 가치. 의의. 뭐 시대에 뛰어난 뭐 이런 거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 네. 의미 있는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부산은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뷰할 때 하고 싶은 네. 말들은 나중에. 건조하게 써주세요. 건조하게. 이걸 내가 왜 했느냐. 네. 뭐 이런 거 나중에. 네. 아니, 그럼요. 얘기하면 할수록 네. 기획서가요. 소개팅과 똑같네요. 일단 소개팅으로 돌아가. 시놉시스는 건조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좋아요. 여기를 오바해서 막 부산 넣고 효용산 넣고 세계의 지상 최고의 최대의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스릴러가 왔다. 이런 거는 나중에 그쵸. 내 작품 홍보하는 카피에서 쓰는 거고요. 정말 가마원 놓으시는 분들은 정말 저 농담이 아니고 네이버 무비 들어가셔가지고 영화 줄거리 소개란을 보시면 되게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형식의 시놉시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시놉시스 참고하다 보면 가끔 지금 애호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상 최대 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산 형용사는 가능한 아낀다. 네, 아낀다. 아, 근데 생각보다 네. 네이버 무비의 줄거리란에 그런 게 없어요. 포스터에 들어가는 그 휴양찬란한 말들 하나도 없고 정말 되게 건조하게 딱딱딱 써 있어요. 여기서 네네. 꿀팁. 문장은 되도록이면 짧게 끊어주신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본문으로 끝도 없이 길게 늘어지면 제가 봤던 것 중에서요 정말 네네. 끔찍했던 거는 A4가 A4 한 장이 문장 두 갠가로 이루어져 있는 글도 봤어요. 도스토옙스키예요? 아, 물론 죄와 벌의 12줄짜리 문장이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건 근데 글쓰기 훈련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게 길면 근데 이거 좀 기본적인 글쓰기 훈련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심지어 주어 동사 목적어는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건 진짜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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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렇게 쉽게 말씀하셔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니까 네, 계속 네. 아까 폰트나 이런 거는 외우면 되는데 맞아요. 이 문장을 만드는 연습은 내가 의도적으로 너무 길면 계속 잘라줘야 돼요. 그렇죠. 문장을 짧게. 저도 잘라요. 저도 굉장히 많이 저도 잘라요. 저도 그런 다 길어요. 네. 문장을 짧게 쓸 것 그리고 주수관계 맞을 것 이 두 가지는 네. 좀 맞아요. 네. 최대한 봐주십사. 그리고 가끔 그런 거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또 내가 글을 열심히 잘 써보겠다고 막 이렇게 책 읽다 보면 이제 우리말 바로 쓰기 이런 책들을 막 읽다 보면 내가 쓰는 글이 막 되게 쓰레기 같고 그런 아이고, 자괴감 들 때 있거든요. 네. 또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예를 들어 뭐뭐의 이런 거 막 못 쓰게 하고 뭐 피동 형태 못 쓰게 하고 이런 경우가 그쵸, 있는데 그쵸? 물론 자제하는 게 좋은데요. 꼭 필요하면 쓰셔도 돼요. 그럼요. 네. 네. 그건 이제 뭐 여러분 어휘가 확장되는 거니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뒤쪽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모든 팁들 다 어긋나도 중요한 거 한두 개만 가져가시면
괜찮은 기획이 될 수 네. 있으니까 일단 한번 쭉 들어보시죠. 네, 캐릭터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함정. 네. 과연 무엇일까요? 캐릭터를 하면서 이제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게임에서 캐릭터 소개처럼 캐릭터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오호. 많죠. 키. 몸무게, 나이, 심지어 HP 막 이런 거 쓰는 사람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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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 속성 이런 거 쓰고 아이템 일단 캐릭터의 속성 아이템 이런 거 나오면 그 기획서 보기 싫어져요. 힘들죠.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게임 기획서가 아니거든요.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굉장한 꿀팁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 머릿속에 캐릭터가 그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런 거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 육각형 스탯부터 해서 네, 많은 네. 거 있을 텐데 지금 잘 들어보세요. 네. 기획서를 읽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정확하게 그 캐릭터는 아까 이종범 선생이 얘기한 줄거리를 설명해 주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 이 캐릭터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그치. 이 욕망은 어떻게 좌절되었는가. 그렇지.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 여기서도 유혹과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더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으면 이 캐릭터는 어떤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그게 간단하게 들어가도 돼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지금 스타트는 이 캐릭터가 20살 때 시작했지만 이 캐릭터는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넣어주면 그게 이 그렇죠. 캐릭터의 욕망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이 캐릭터의 장벽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좀 능숙하게 네. 기획서를 쓰는 작가들 기획서를 보면 캐릭터 설명도 아까 얘기한 로그라인과 시놉시스를 써요. 맞아요. 네. 이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짧은 쓰지. 한 문장, 네, 대사. 대사 하나, 요거를 딱 그렇게 받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비주얼은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제일 답답한 그 기획안을 보면 비주얼 옆에 그림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 웹툰 기획서가 그림을 안 놓고 글로 설명하는 거야. 뭐 머리가 곱슬머리고 뭐 키는 뭐고 막 왜? 그렇죠. 그림 그려주면 그냥 그려주면 되잖아. 웹툰 기획서인데. 꼭 캐릭터는 그림을 넣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아 그러면 내가 스토리 작가인데 스토리 네네. 작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숙하더라도 스토리 작가도 캐릭터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그 좋죠.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오스카 에이지 선생이 한 말이에요. 예, 네네. 오스카 에이지. 오스카 에이지 선생이라고 대천재 훌륭한 분이 계세요. 일본의 그 유명한 11월 달에 초청할 네. 거예요. 세계 만화 학원 예. 그 쓰신 분이죠.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오스카 에이지 선생이 그 일본의 그 컬럼리스트이면서 스토리 작가면서 편집자면서 엄청 다 작하셨잖아요. 그거 뭐였죠? 미스터리 극장 엣지. 엣지. 오스카 에이지 선생이. 그래서 엣지인가? 오스카 에이지였어. 필명이 한 5개 되지 않아요? 아, 여기서 터지시는구나. 여기서 터지. 아이고, 참. 여러분 지금 당황하지 마시고. 안 웃겨요. 미스터리 극장 에이지라서 오스카 에이지다. 거기다 이제 한 가지 실수를 더 하셨죠. 본인이 터졌어. 남이 터져야 되는데. 아, 이거 참. 이런 게 이제 애호가님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포장해주고 싶은데. 홍면지 교수님이 터져서 그냥 예의상 웃어준 거예요. 아이고, 네네네. 네네네. 왜 터지고 그러셨어? 아니, 그래서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네. 그분이 스토리 작가고 그림 못 그리세요. 그죠. 그래도 자기가 그림으로 최대한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없으면 레퍼런스라고 갖다 붙이는 거야. 아, 레퍼런스. 그거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런저런 작품과 애니메이션 스틸컷에서 잘라서 대충 이런 분위기라고 몽타주를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렇게 네. 해주면 진짜 좋죠. 그거 되게 네. 유용합니다. 맞아요. 그게 스토리 작가 입장에서 만화를 기획할 때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스토리 작가도 들으시겠죠 이 방송? 아 물론 그럼요. 스토리 작가들이 그 기획서를 쓸 때는 이를테면 저는 키 이미지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키 이미지가 될 만한 것들을 직접 그릴 수 있으면 그리셔도 되는데 못 그리면 비슷한 거 갖다가 붙여주세요. 헐리우드 배우? 그죠.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만화 작품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 캐스팅 배우도 좋고 어떤 비주얼을 보여줄 건가라는 것들은 레퍼런스를 붙여주면. 그림을 그리는 작화가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이거 매력적인데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토리 작가는 이를테면은 스토리 작가는 피아노의 숲 같은 만화를 생각했는데 이쪽 그림 그리는 사람은 이걸 보고 그 작화를 나루토로 생각을 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서로 상처받는 거죠. 진짜 상처받겠다. 와. 혹시 상처받는 거죠. 어떤 제가 아는 어떤 그 스토리 작가님은 실제로 기획서에 들어가는 캐릭터 일러스트만
외주를 주셔가지고 실제로 좀 힘을 줘야 되는 작품, 좀 큰 업자와 상대해야 돼서 오랫동안 공을 들인 기획서가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실제로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돈을 지불하고 그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스카 이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오스카 선생이 캐릭터, 오스카 선생님의 그 만화 스토리 작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스토리가 이제 스타트할 때 뭐 나중에 많이 얘기하셨겠지만 네네. 스토리 중심으로 플롯 중심으로 스타트할 수도 있고 캐릭터 중심으로 스타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츠카 선생님은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 작법을 주로 네네.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강조하시죠. 네. 그래서 그래서 오츠카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손지상 작가의 그 스토리 작법도 캐릭터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며칠 전에 손지상 작가 봤는데 아, 똑똑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분도 한번 부르면 참 좋겠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게요. 네, 아, 조만간 되게 재밌는 책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나오면 그때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오츠카 선생님. 캐릭터 중심으로. 오츠카 선생님의 자기가 만화를 기획할 때 캐릭터를 말로 설명한 다음에 작가한테 그려달라고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는데요. 똑같이.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캐릭터 쪽도 결국 결론은 유혹과 설명인데 네네. 저는 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곤 해요. 어느 날 룸메이트한테 야, 너 걔 아냐? 혹은 나 진짜 웃긴 사람 봤어. 같이 네. 어떤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라고. 혹은 제일 친하고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해줘봐봐. 라고 보통 얘기해요. 제가 이제 기획서를 가져온 학생들에게 누구의 이야기야? 뭐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누구의 이야기야라고 물어볼 때 다들 약간 벙찌거든요. 네. 그때 제가 많이 물어보는 게 제일 친한 친구 있어? 있다 그래요. 어떤 애야? 물어봐요. 그럼 설명을 막 하려 그래요. 자, 그런 형식으로 한번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되게 좋은 훈련이 됩니다. 그게 스콧 맥클라우드의 만화의 보여주며 말하기 항목에 그렇죠. 나오죠. 그렇죠. 바로 그렇죠. 저도 거기에서 따온 얘기인데 네. 여러분의 기획서에서도 기획서를 볼 사람들이 이 캐릭터가 궁금해질 수 있게 만드는 방법으로 쓰시면 매우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미학이론에 보면 형상사유와 논리사유라고 이렇게 미학이론에서 사유를 구분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건 중국 쪽 미학이론에서 구분을 하는데 논리사유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학습해서 느끼는 사유예요. 길을 걸어가다가 돌뿌리가 있어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논리사유는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돌뿌리가 하나 있었고 내가 돌뿌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돌뿌리에 오른쪽 발이 걸려서 넘어져서 까져서 내가 굉장히 아팠다. 이건 논리사유예요. 형상사유는 뭐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다가 쾅 아우 아파 뭐지? 봤더니 까졌네 피났는데 아이 돌이 있어. 이게 형상사유예요. 오호.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다 비슷한 논리에서 작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스콧맥 지금 이종범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형상사유로 초대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기서 우리는 만화 기획서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있는 재료를 갖고 있어요.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림으로 보여줘라. 그렇죠. 그림으로 보여줄 수 없는 거를 글로 설명을 해라. 네. 너무 길지 않게. 그렇죠. 유혹해야 되니까. 너무 길지 않게.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추리소설 작가, 방송 작가, 드라마 작가, 그리고 웹툰 작가들이 다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업계에 맞는 방식으로 응용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캐릭터 설명까지 나왔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사실, 그 다음에 캐릭터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는 순서가 이제 화별 트리트먼트를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그쵸. 화별 트리트먼트.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연재물일 경우에는 뭐 내가 뭐 100화, 200화를 다 쓰면 뭐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렇게 쓰겠어요? 그쵸. 적어도 한 십몇 화 정도의 내가 생각하는 트리트먼트를 간단하게 갈등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면 굉장히 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 웹툰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네이버 웹툰은 아예 작품 제안 배너로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항목들이 다 들어가고 네. 화별 트리트먼트가 있어요. 그쵸? 영리한데 네. 짜식들. 네. 그래서 실제로 담당자가 대충 흐름을 좀 파악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작가 본인이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분량에 어느 정도 호흡으로 갈지를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쵸? 요거 보고 싶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장악하고 있는지 못 장악하고 맞아요. 있는지를 중요해요. 그렇다면 화별 트리트먼트 밑에
이 전체 작품이 몇 화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은 이제 유튜브에 정리된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내 작품의 절단 신고가 분량의 비밀 이 편을 보시면 정확히 어떻게 내 작품의 총 화수를 예상하는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 작품의 화수를 예상하는데 제발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300화, 500화 그러면 평생 그 작품만 그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되게 근데 플랫폼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워요. 네, 모두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최근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화수는 몇 화죠 보통? 보통 중편이라 그러면 사실 12화도 네. 있고요. 네. 12화도 12화, 있고. 12화, 24화, 그 다음에 1년치 볼륨이면 50화, 52화. 52화. 네. 이런 정도의 볼륨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쵸. 6개월, 10개월, 1년, 이렇게 네. 간다 보통. 요 체계 안에서 움직이셔야지 나는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어. 그 다음에 게임 캐릭터처럼 막 무슨 마령 넣고 뭐 검 넣고 힐러 막 그렇게 캐릭터 속에 그런 거 막 넣고 그 다음에 밑에 막 맵까지 그려놓고 지도 그려놓고 지도 그려놓고 대륙한 세계 세계 그려놓고 내 만화의 볼륨은 그러면 500화 이렇게 네. 써놓으면 뽑지 말아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네, 보통 그러면 안 뽑힙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 볼륨에 대한 얘기를 볼륨에 대한 부분도 내가 인지하고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렇죠.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또 하나 해드리자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는 진짜로 그런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소개팅을 나가서 결혼할 작정으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부담스럽죠. 도망갑니다. 그럼. 네.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감추세요 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얘기가 진짜로 막 1000회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대하 역사 소설이야. 있죠. 있어요. 있어요. 그거를 기획소에서 굳이 그렇게 보여주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겁나 부담스러워요. 뽑는 사람. 그냥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쓰고 있다고 하셔도 업계나 담당자 모두 부담스러울 수 있고 작가 본인도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세계에서 흥미진진한 인물들이 흥미진진한 사건을 겪는다에 집중하시고요. 그리다 보면 계속 늘어날 수 있겠지라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이야기가 재밌어서 채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면 네네. 그것이 6개월을 연재해도 1년을 연재해도 2년을 연재해도 재밌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6개월을 연재해서 재밌으면 그 다음으로 또 연장이 되겠죠. 그럼요. 그리고 아니면 이런 고민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너무 큰 대작을 제안을 할 경우에는 작가도 플랫폼도 서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작가한테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데 내가 5년짜리 제안을 했는데 내가 한 1년 정도에 끝내고 싶어. 그러면 네. 민망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신작 기획은 좀 이렇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시즌별로 가시든가. 네. 아, 근데 요 부분 저는 시즌제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 부분 저기 예외가 있습니다. 그 요즘 많이 사건 사고가 많은데 업계와 그 계약 기간 관련해 가지고 계약 기간 연재 기간 때문에 강제로 끝내버리는 경우 막 압박받는 경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거랑 연관됐을 경우는 명확하게 내가 생각한 분량을 언급을 해야죠. 미리 해야죠. 그거는 네. 합의를 봐야죠. 그러니까 봐야죠. 그 부분은 계약 단계의 얘기예요. 그렇죠. 네, 지금은 네. 기획서 단계니까 계약 단계하고는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뭔가 중요한 캐릭터까지 왔습니다. 캐릭터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죠 뭐. 분량 거의 다 왔습니다. 회차별 분량 한 번 더 있어요. 분량 얘기했고요. 그 회차별 분량을 요구하는 트리트먼트요. 회차별 트리트먼트를 요구하는 기획서를 쓰실 때 가끔 이제 막연하신 분들이 계세요. 강풀 작가님처럼 거의 자세하게 다 쓰는 분들은 괜찮은데 최대한 자세하게 썼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인데 분명히 이 부분은 일단 원고를 그려봐야 알 것 같은데 싶은 부분이 중간중간 섞여 있어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1화 트리트먼트, 2화, 3화 이렇게 쓰다가 7화쯤에 갑자기 7화부터 대략 5화 정도 예상하고 뭉뚱그려 쓰고 그것도 괜찮아요. 중간중간에 뭉뚱그린 부분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오히려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작가가
작품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연재에 들어갔을 때 임기 응변도 좀 가능하구나라는 느낌으로 봐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이야기의 덩어리를 내가 몇 화 안에 녹여넣느냐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콘티를 짜고 할 때부터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체 이제 화별 트리트먼트 거기서 이제 분량에 대한 것까지 기획이 정리되면 저는 공간에 대한 얘기 배경과 공간에 대한 얘기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 이게 배경과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작품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어가면 굉장히 성의 있어 보입니다. 그럼. 무척 성의 있어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D를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거 첨부하면 아주 성의 있어 보여요. 로케이션을 해놨구나. 네. 이게 되게 은근히. 이제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경우에는 흔히 뭐 로케이션, 뭐 헌팅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느 공간에서 벌어지느냐. 그게 이제 뭐 잘 용어를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비주얼 프로덕션 뭐 이런 쪽에 대한 고민이 아, 이 만화를 그리는 작가가 어떤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거를 예측하고 있구나라는 건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보통 우리가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공간 얘기를 많이 집어넣어요. 그쵸. 그러나 꼭 판타지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로맨스나 이런 것도 어떤 공간에서 벌어지냐에 따라서 기획서를 읽어보는 사람이 보기에 이 기획서를 아 이런 공간에서 이런 주인공들이 이런 연애를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특히 로맨스물이라면 약간 신카이 마코토 같은 그림 이렇게 공간으로 살짝 넣어주면 어?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건 이제 작품의 어떤 성의뿐 아니라 정서에 대한 부분도 같이 터치를 할 수 있죠. 아 좋습니다. 되게 우리가 그 쌍끌이 여선처럼 닥치는 대로 모든 얘기를 다 한 것 같지만 네. 은근히 굉장히 들어갈 얘기 다 들어갔어요. 그럼요. 지금 혹시 뭐 기획서 관련해서 빠뜨린 얘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래서 저는 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정리해 보면 제목 네. 작가 소개를 빠뜨렸네. 아 작가 소개. 네. 그죠 작가 소개. 작가 소개는 그러니까 자 한번 정리 그리고 나서 순서는. 앞뒤로 자기가 편하게 붙여나가면 돼. 이 덩어리를 편하게 조합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편하게에 꼭 들어갈 원칙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유혹과 설명의 원칙에 반드시 부합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만든 이야기가 밀폐된 어떤 공간에서 벌어지는 스릴러야. 자, 그러면 공간 설명이 유혹할 수 있는 여지가 되죠. 그럼 그 공간이 앞으로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네. 유혹을 위해서 이 중에 어떤 항목을 앞으로 뺄 거냐.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죠. 제목. 네. 그 다음에 장르. 그 다음에 줄거리인데 로그라인과 시놉시스. 그렇죠. 그 다음에 캐릭터 소개. 네. 캐릭터 소개는 꼭 이미지를 넣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공간 화별 트리트먼트 공간 소개. 공간 소개에도 꼭 이미지를 넣어라. 네. 꼭 이미지를 넣어라. 그 다음에 작가 소개가 있는데 작가 소개까지 하고요. 여기까지가 기본 포맷이고요. 여기에 이제 선택적으로 1화 분량을 붙인다든지. 이게 요즘 많죠. 네. 콘티. 아니면 1화 분량이 힘들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키 이미지와 콘티로 가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 이렇게 뒤에다 붙인 이제 여기는 약간 별책 부록 같은 건데 네. 1화 분량 원고 혹은 뭐 3화 분량이 있으면 3화 분량을 붙일 수도 있죠. 땡큐죠. 그렇죠. 뭐 안 될 게 뭐 네. 있어요? 콘티 그러니까 콘티 키 이미지 완성 원고 요 세 가지가 보너스로 붙는데 아무것도 없다. 콘티도 없고 완성 원고도 없다. 그럼 적어도 키 이미지는 꼭 넣어줘야 된다. 여기서 키 이미지라 네. 하면 그 내 만화를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거나 일러스트로 저는 네. 일러스트로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시퀀스를 보여주는 걸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네. 키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요 인물하고요 생김새, 그림체, 색감 그리고 장르까지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죠. 봐봐요. 네. 호러라면 아주 무서운 부분이 키 이미지가 되어야 되죠. 호러인데 키 이미지가 신카이 마코토 일러스트면 곤란합니다. 굉장히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좀비물이면 좀비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쵸, 어쩐 그쵸. 좀비인지. 네. 로맨스면 신카이 마코토처럼 그런 달달한 분위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석양과 강둑 뭐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BL 만화인데 BL 만화인데 키 이미지에 여자들이 나와 그러면 아니잖아요. 애매하죠. 네. 남자들이 나와야지 그럼요. BL이면. 그렇습니다. 액션 만화인데 이등신 두 명이 서 있어. 이거 곤란해요. 곤란하죠. 자, 이렇게 지금 키 이미지에 많은 게 들어갈 것 같지만 아시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구상하면서 떠오른 일러스트 한 장. 그거. 근데 그겁니다. 그거를 일러스트로 풀기 물론 정 안 되면 이제 시간도 급하고 그러면 일러스트를 내가 머릿속에 떠오른 키가 되는 이미지를 일러스트로 그려도 되지만
권장해 주는 드리는 거는 가장 재미있는 내 장르를 대표하는 하나의 시퀀스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쵸. 너무 좋겠다. 그럼 연결된 10컷 정도의 완성본이라고 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짧게 주셔도 돼요. 네, 네. 액션 장면에 한 두세 컷 정도만 보여줘도 네, 네. 비엘이라면 아삼무사한 두세 컷을 보여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카탈로그 네. 제품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제일 보기 좋은 이 모든 거는 이종범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내 작품을 잘 유혹을 하고 잘 설명을 해줄 것인가. 원칙 잘 썼네요. 그럼요. 기획서에 원칙 잘 썼습니다. 네. 유혹과 설명. 좋습니다. 기왕이면은 그게 아주 예쁘고 흥미롭고 멋있고 아 이거 괜찮은데 라고 느끼고 그걸 선택하는 것과 네. 아 이게 뭔가 장점이 그래 이 부분은 장점인 것 같은데 애매한데라고 선택하는 거는 다르죠. 일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작에 들어가서 연재에 들어가기 전에 섭외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협의하는 단계에서부터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럼요. 네. 여기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데 존재하는 개념 큐레이션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작가 본인을 작가 본인을 대상으로 한 큐레이션. 네. 내가 미술관의 큐레이터면 세계적인 대부호가 왔을 때 이 사람의 취향은 뭐니까 이 그림을 보여줘야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큐레이터가 되면서 그 대부호도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즉 내가 나를 상대로 나는 어떤 작품을 보면 좋을 거야 라는 큐레이션을 하시면 기획서에 들어갈 핵심을 잡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네. 작가를 위한 기획서 그쵸. 였다면 네. 이제 프로듀서나 기획자들을 위한 기획서는 그 뒤에 PD로서의 역할 어떻게 한 편 더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붙겠죠. 아 한 편 더 해야 되나? 이거는 언제 이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to be continue. 아 이건 다음 특집을 위해서 던져두시는 거예요. 네, 살짝 네. 사실 밑밥을 깔고 아 근데 담당자분들도 와서 이렇게 보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작가가 아니라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죠. 아, 그럼요. 내가 네네. 기획을 한다면, 내가 프로듀서로서 기획을 한다면, 그렇죠? 코디네이터가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럼요. 예. 그 다음에 프로듀서라면은 프로듀서도 되게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내가 프로듀서로서 처음부터 작가들을 세팅할 때 작가들을 어떤 작가들로 내가 세팅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 펀딩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 다음에 수익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붙는 거는 프로듀서로서의 기획서가 되겠죠. 이건 그렇죠. 이제 이건 이제 그 플랫폼의 사내 기획서 같은 느낌. 네,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투자 기획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것도 같아요. 작가가 이제 전 되게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작가가 어떤 특정 플랫폼하고 연결해서 거기다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공모전이나 이럴 때 작품을 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내가 직접 펀딩을 받는 입장으로서 변화해서 비즈니스로서의 작품 기획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작가가 그럴 수 있죠. 저는 앞으로 많은 그러니까 일부분은 이렇게 작가가 지금 만화처럼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전 작업으로서의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만화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 예, 예. 비즈니스로서 이렇게 확장된 형태의 만화를 만드는 것도 작가들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웹툰 시장은 더 커질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작가의 역할도 늘어날 거고 더 커질 네. 거고 작가들도 작가들한테도 구체적으로 투자나 이런 고민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의 고민들도 앞으로 한 번쯤은 해보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이후에 네, to be continued. 제가 보기에는 웹툰 스쿨 한 지금 몇 회죠 저희가? 꽤 됐죠. 네. 한 300회 하고 나서 해요. 한 300-400회 이상 가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또 뭐 또 이렇게 궁금하다 그렇게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또 하는 거고. 그쵸? 그렇죠. 사실 만화 애호가님과 함께 할 만한 특집 거리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문득 홍란지 박사님께서 던져주신 기획으로 시작해보았습니다. 네. 꾸며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네네.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학생들이나 지망생들이 기획안을 쓸 때요. 그러니까 내 작품에 대한 기획안을 쓰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획안을 보는 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쓴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이거는 내가
되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옷을 고를 때 내 만족으로 옷을 고르는 패션 있고? 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옷을 이 기획안에서의 옷을 고른다는 거는 내가 면접을 보러 갈 때 내 뜻대로만 패션을 고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의 혹은 내가 보여질 수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바른 마음가짐 혹은 뭐 어떤 패션 센스. 그러니까 좀 내가 아 그들의 마음에 좀 뭔가 컨택이 될 수 있게 뭔가 눈에 띌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지라는 것을 좀 더 염두해 두시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학생들의 그러니까 기획서를 보고 많이 답답하셨구나. 학생들 되게 잘하던데. 네, 학생들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되게 기회주의적이야. 나. 기획서를 쓰다 보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다 보면 뭔가 내가 했으니까 다 집어넣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은 이건 구색을 맞추니까 잘 못해도 끼워넣고 싶고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아깝죠. 다 넣고 싶지. 근데 그게 아니라 보는 입장에서 내가 굳이 구색 맞춘다고 요걸 넣음으로 해서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균형이 맞아 보일까? 그렇죠. 혹은 이게 허점일까? 혹은 그냥 작품만 쭉 나열해서 보내는 게 나을까? 혹은 그 앞단에다가 뭐 이 작품은 어떤 어떤 내용입니다. 어떤 어떤 시기에 만들어졌고 어떤 프로그램을 썼습니다라는 게 한 장 있으면 좋을까 나쁠까? 그죠. 나는 귀찮아요. 근데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어떨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을 거죠. 정리하면 여러분 네. 패션에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기획서는 전적으로 후자입니다. 네, 그렇죠. 볼 사람을 상대하는 패션이 기획서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쓰시는 건 페이스북에 포스팅하시면 돼요. 누군가에게 형식을 갖춰서 기획서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버노트에 쓰셔도 돼요. 그렇죠. 자, 코로나 의미에서 여러분 홍 박사님의 당부 꼭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아니 문득 얘기하다가 예?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기획서 특집이 더 확장되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쪽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대로라는 생각도 들고 기회가 된다면 입시용 포트폴리오 만드는 특집 이런 거 하면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려나 위험하지 않을까요? 천기누설 괜찮으려나? 약간 천기누설 느낌인데? 에이 뭘 다 알아요. 근데 사실 근데 요거는 뭐 청강대에 국한된 게 아니고 네. 일반적인 그렇죠. 네. 입시 얘기군요. 그러니까 아 이게 입시? 아 이렇게 네. 잘 꼭 입시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자고요. 기획서를만 내는 거하고 거기에 내 포트폴리오하고 같이 붙여서 내는 거하고 다르죠. 네. 그거.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만화 웹툰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일상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특집을 기획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녹음 짧고 굵게. 안 짧어. 1시간 20분이에요 벌써. 오, 알찼네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만화 애호가님을 모시면 뭔가 얘기를 한창 한 것 같은데 시간이 훅 가 있습니다. 한창 했으니까 훅 가 있죠. 셀 수 있는 모든 곁다리로 다 세기 때문이죠. 책 살 수 있는 쿠폰 몇 장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 그 만화 여우가님에 대한 어떤 애정어린 리플을 많이 달아주시면 이분이 많은 힘을 받을 거예요. 고독한 중년에게 선플을 많이 달아주시고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부총장님 줄여서 BCG 우리 BCG 이런 거 좋아하신다. BCJ. BCJ. 오랜만에 녹음이죠. BCJN. N은 뭐야? 부총장님. 아, 님. 오, 우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총장님. 되게 그거 깔릴 것 같아. 우울한 배경음악 깔릴 것 같아. 아니, 저희가 잘못했는데 우울한 배경음악. 김태원 작가님, BGM 요즘 놀고 있어요. 여기 했으면 되거든요. 네, 깔아주세요. 공부는 작가님? 네. 아무튼,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어떠세요? 좀 기분 전환 되셨어요? 아, 예. 뭐, 일단, 제가 뭐 여러 가지 가끔 심사를 하다 보면. 네네. 물론 이렇게 포맷에서 맞춰져, 포맷이 제한된 것들이 훨씬 많아요. 제한돼서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안타까운 기획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요. 맞아요. 네. 기획서만 조금 더 잘 정비돼도 훨씬 더 좋게 어필할 수 있는 작품들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맞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 굉장히 전 너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위아더 월드죠. 그럼. 네. 홍 박사님. 네, 유용한 팁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렇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네. 어떤 작가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기를
마케터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특성상, 기질상, 성격상 내가 가진 것을 포장하는 법을 알고요. 조금 더 잘 포장하는 법을 알고 돋보이는 법을 압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기획서에 능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웹툰스쿨이라는 채널을 유지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작가가 되기 어려운 캐릭터는 없다. 작가가 될 수 없는 성격은 없다. 조금 그 부분이 부족한 분들께 도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기획이었습니다. 내가 좀 돋보이는 거 어려워하고 내 작품의 좋은 점을 내 입으로 좀 포장하는 게 어렵다. 그런 분들 요런 꿀팁만 좀 따라가시면 기획서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노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아보라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웹툰스쿨의 특집이었습니다. 기획서 한 방으로 톱파보기. 전 마라가지곰이었고요. 저는 옥난치였습니다. 네, 애호가 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